약초 주머니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네. 나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 먼치는 아직 메린이구만.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자, 빠르게 교환하자. 어 뭐야, 한 번에 대잖아. 개꿀이잖아. 하나씩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역시 갓게임이야. 언제 메이플이 갓게임으로 바뀐 거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구만. 오케이, 바로 갑니다. 어, 바로까지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금방 가네. 아, 이거 아시는 분 있었나요? 나만 몰랐어? 나 이런 거 처음 알았어. 맨날 캐면서도. 근데 이거 다 팔아서 3억 2천이 나올까? 원가는 칠 수 있을까? 단점이라면 역시 파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팔기가 힘드니까. 아, 오팔도 마구 나오고, 은도 나오고, 강철도 나오네. 어, 뭐야, 벌써 다 깠네? 식물까지 합쳐서 3억 2천이거든. 702개. 아, 근데 씨앗은 너무 쓰레, 씨앗은 별로 같은데. 씨앗 중에 비싼 거 없잖아요. 아, 벌써 다 깠네? 계산해볼까? 메모장 등장하세요! 로즈마리꽃. 261.8, 69.3, 2.4. 그러면 총 이제 금액이 말이지요, 5678.93이 나옵니다. 평균 금액 8만원. 개당 8만원에 사야 본전인데요. 근데 우리는 얼마 주고 샀냐? 20만원 주고 샀는데. 10만, 100만, 1000만, 7천만원, 8천만원 날라갔어. 다음 라운드 광물로 가자. 광물은 내가 보기에는 기대해볼 만할 것 같아. 총 금액이 17322.75가 나오네요. 그럼 나누기 1138을 해봐. 그럼 평균 단가 15.2. 아, 개선을 봤네. 그래서 결론 이득이 뭐냐, 원석의 파편을 1500원 이하로 사야 되네. 원석의 파편을 1500원 이하로 사야 되며, 식물은 8만원 이하로 사야지 이득을 볼 수 있군요. 아, 식물이 너무 그거네. 약초 뿌리를 한 500원 정도에 사야 되네. 얼마나 손해봤을까? 3억 2천을 썼죠 저는. 그래서 2.3을 만들었습니다. 9천만원 개손해. 오늘의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결과물, 광물을 만들거든 원석의 파편을 1500원 이하라든지, 그리고 약초뿌리 주머니는 8만원 이하로. 결론, 막 하지 말자. 아니죠, 결론 그거 아니지.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결론이죠. 감사합니다.